처음부터 그냥 확 뚫려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천재. 맞아요. 고려대 가고 싶었고 홀수단지 대학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글자가 안 들어와 눈에. 우리가 제일 그 얘기 많이 하는 게 마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 분출하려고 무처럼 이렇게 술 처먹고 하면 바로 그냥 기분 좋잖아요. 근데 팔은 없어도 마약, 다리는 없어도 마약. 근데 뇌가 없는 게 나일까? That is important thing. 제가 지금 뇌를 가지고 느껴.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TGB. 자,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외과학자 우리 장동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오시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날짜 잡기가. 요즘 강의도 많고, 그 다음에 네. 또 새로 들어가는 방송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가는 방송을. 잘리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 뭐 부르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네. 활동하고 있는데, 요새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시 생기기 시작해서. 네. 다시? 다시? 그 알쓸신잡이라는 방송 나오고 나서 그랬었어요? 네, 알쓸신잡 시즌 2 그러니까 나영석 PD 방송하고 그때는 이제 막 많이 알아보다가 네.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좀 조용히 지내면서 아는 사람들만 알다가 요즘은 유튜브 영상들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또 조금씩 뇌과학자계의 가장 그 유명한 관종이시라고 관종, 투머치 토커, 말 많은 사람 뭐 이렇게 통합니다. 자, 일단 우리 뇌과학자 네 근데 요즘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네. 이 뇌과학자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약간 찔려하고 있어요. 과학자는 과학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트레이닝. TR 발음은 추 발음을 쓰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난 과학자라서 독일 악센트가 들어갑니다. I could try to speak in a real German accent.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왜냐하면 네네네. 과학자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과학자들은 아이가 많아요. 나는 부르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나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게 행복해. 그 생활도 한 10년 정도 해왔는데 무대에 서고 방송에 나가면서 연구는 안 하고 어디 가서 이런 재밌는 연구가 있다. 뇌과학 이거 아십니까?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포지션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과학 커뮤니케이터 쪽으로 넘어온 건데. 아니 근데 약간 궤도 스타일이구나. 궤도가 저를 카피한 게 좀 있다라고 저만 생각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왜 독일에서 태어나셨죠? 부모님이 공부하시던 시절에 유학생의 그 아이로 태어나서. 부모님도 박사세요? 아버님이 박사시고 어머님은 석사과정까지만. 와 이것도 너무 억울해. 이것도 다 대물림이라니까. 이것도 다 대물림이야. 그거보다는 이제 맨날 책 보는 것만 보고 자라면 아, 제일 재밌는 게 책인가 보다 이렇게 입문하게 되는 좀 재수없는 캐릭터로 지금 이렇게 딱 찍히면서 시작한 느낌인데요. 궤도 선생님이 나보다 미치다. 책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럼 나 독일에서 태어났어. 바꿔서 말하. 선생님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뇌과학자라고 있는 게. 뇌과학이라는 거는 뇌를 연구하는 과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뇌를 연구하는 게 뭐냐? 뭐 호르몬이냐, 시냅스라든지. 오, 시냅스.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죠, 당연히. 우리가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뇌과학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철학에 기반해서 네. 또는 내가 혼자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 라고 어떤 이론들을 내는데 뇌과학을 연구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감정을 느낄 때, 말을 할 때 뇌의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 되네, 손에 뭐 그렇죠. 전두엽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전문 분야는 어떤 거였어요? 제가 전문 분야로 연구했던 건 사회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떤 정보들을 읽어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뇌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뇌 전체에 퍼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딱 보면은 빛이 망막에 닿아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후드엽으로 가면 여기 있는 시각중추가 얼굴이다! 정영돈 씨의 얼굴이다! 이런 걸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알아보는 곳이 어디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뇌의 FFA라고 Fusiform Face Area라고 얼굴에만 반응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못생겼다, 잘생겼다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일단 아이덴티티를,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아보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판단은 다른 연결들이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보는 진짜? 순간 갑자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갑자기 공포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요거는 얼굴을 알아보고 나서 연결이 편도체까지 가면서 편도체에서 감정적인 신호가 올라오면서 너무 싫어, 무서워, 도망가야 돼. 뭐 이렇게 저 좀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이거를 형동력 쪽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같이 보게. 저는 약간 그걸 질문하고 싶었어요. 법학에서도 의미가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뇌는 나인 것인가? 내가 뇌인 것인가?
왜냐면 사람은 체세포가 분열해가지고 팔이 되고 소화기관이 되고 뇌가 되잖아요. 근데 팔은 없어도 나야. 다리는 없어도 나야. 맞아요. 장기관두개 없어도 나죠. 근데 뇌가 없는 게 나일까? 뇌가 없으면 일단 내가 네. 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몸에 존재하지 않아서 내가 나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뇌 이꼴 나네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해왔었죠. 근데 사실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 로마, 중국, 이집트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뇌에 있다라고 알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고 내 영혼은 심장에 있다라고 믿었던 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 심장, my heart, my soul 이게 이제 심장에 있다고 믿다가 누군가가 이게 머리를 맞거나 뇌에 구멍이 뚫리거나 이러면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정신과 관련된 것들은 뇌에 있지 않은가? 뇌가 있어야지 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인지하는 과정이 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뇌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뇌사라는 부분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까? 그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것은 뇌 전체가 동작을 멈췄다기보다는 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지만 뇌 자체는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뇌사 상태지만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 죽은 걸로 보지 않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걸로 보거든요. 맞아요.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돌아가? 내가 뇌인가라는 질문. 뇌가 나인가? 내가 뇌인가? 뇌가 있어도 내가 나라는 걸 자각 못하는 상태들이 존재해요. 머리를 굉장히 세게 맞아서 기억상실증이 왔다. 네. 치매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알츠하이머. 맞아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라서 나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뇌는 존재하지만 내가 과연 내가 나라는 걸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되죠. 갑자기 너무 이거 필로소피한데요. 맞아요. 재밌지 않아요? 또 다른 상태는 뭐냐? 가끔 가다가 우리가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상태도 있어요. 아, 난 그거는 좀 인정 못하겠어.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거 경험해요. 내가 갑자기 내 몸 2m 위에 떠가지고 나를 네. 내려다보고 있었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대체 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몸 밖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래서 그 증상을 얘기하는 사람 3명을 한 병원에서 우연히 이렇게 발견을 하고 이 사람들의 뇌를 스캔해보자. 뇌에 어떤 특정 영역에 네. 병변이 있나. 그랬더니 특정 영역에 병변이 있는 거예요. 바로 TPJ라고 하는 측두엽과 전두엽이 만나는 근처에 병변이 있어서, 리전이 있어서 이상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다가 자기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이 영역이 내가 내 몸 안에 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 피부 안에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 건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3명 가지고 안 돼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지. 최소한 100명 정도는 그쵸.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뭘 해왔냐.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네. 사람들이 내 몸이 아닌 다른 아바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주는 네. 환각을 주는 실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내 뒤에서 찍는 거예요. 가상현실 헤드셋을 딱 써요. 내가 내 몸 앞에 2m 앞에 보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누가 내 머리를 빵 때리면은 내가 실제로 맞는 느낌이 드는데 내 2m 앞에서 누가 아 이렇게 움직이고 이걸 한참 동안 보고 있고 몸도 움직이고 있고 해서 하다 보면은 저게 난데? 라는 느낌이 뇌가 들기죠. 그 요거를 착각하게 만든 다음에 앉히고 눕히고 엎드리게 하고 해가지고 정말 내가 누워서 2m 위에서 누가 나를 내려다보는 각도로 내 몸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착각, 환각을 만드는 걸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럼 이 착각을 하고 있을 때 네. 뇌의 어느 영역이 변했을까? 보니까 유체 이탈 경험했던 환자들의 이상이 생겼던 그 템포럴 파리탈 정션 영역이 똑같이 변화를 보인 거죠. 측두엽 그리고 이쪽이 후두엽. 후두. 오케이. 그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각을 어디서 프로세싱하냐? 재밌게도 눈은 이 앞쪽에 있잖아요. 근데 시각 신호는 후두엽으로 전달이. 그 다음에 측두엽 쪽에서는 청각 쪽도 많이 다루지만 청각뿐만 아니라 언어와 관련되는 영역도 측두엽 쪽에 있어요. 우리가 글자를 보고 읽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게 두정엽에서는 촉각이나 운동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프로세싱을 하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딱딱 나뉜다기보다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전두엽에서 뭘 하냐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처럼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플래닝을 하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영역이 뇌 안쪽에 이제 깊숙이 얼추 그리면은 이쪽에 변연계라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존재하는 게 해마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편도체도 존재하고 해마는 기억, 편도체가 감정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한 걸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정엽을 다쳤어. 촉각을 못 느낍니까? 두정엽 쪽에서
소마토센서리 코텍스라고 촉각과만 관련되어 있는 뇌 영역이 있거든요. 어. 그 영역이 다 마비가 돼서 사라졌다. 그러면 갑자기 촉각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부분은 후두엽이나 손의 측두엽, 전두엽은 촉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헤드셋 쓰면은 가상현실인데 엄청 리얼하거든요. 손가락을 어느 게임에 들어가서 키다 하면은 나비가 날아와서 앉는 느낌이 드는데 이 신호는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너무 리얼하니까 나비가 여기 실제로 앉았을 리가 없는데 이 리얼한 나비가 와가지고 다리로 여기 앉는 걸 보는 순간 손끝이 찌릿해요. 두정엽이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죠. 시각적으로 봤지만 얘가 여기 앉고 내가 닿을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니까 이 신호가 요 촉각을 느끼는 영역까지 같이 전달이 된 거죠. 뇌의 특정 영역이 이걸 하는 거다. 이걸 이렇게 1대1 매칭시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억이 관련되어 있는 게 해마라고 했을 때 해마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뭔가가 기억이 났어 이러면 그 장기 기억을 다시 꺼내오고 요거를 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거든요 해마가. 근데 그럼 기억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뇌 전체에 있는 거예요. 여러 네트워크들이,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연결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느냐가 기억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계속 궁금한 거야. 네네. 모든 기억이 해마로부터 나온다는 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야. 해마가 파괴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경험한 거가 장기 기억을 안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환자 중에 한 명은 3분마다 기억이 있었다면 영화 메멘토 나온 것처럼 내가 경험을 했지만 이게 장기 기억을 안 넘어가니까 기억을 할 수가 없어. 해마에서 어디로 넘어가는데요? 해마에서 이 신호들이 결국 어디로 넘어간다라는 것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은 뇌 전체에 어떠한 패턴의 신호로 코드화가 돼서 저장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 대박 신기하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얘기하는 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네. 그럼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지금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죠. 기분 좋으면 어디가 활성화? 기분이 좋으면 변연계 쪽에서 도파민 분비가 많이 되고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회로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제일 그 얘기 많이 하는 게 마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 분출하려고. 그러면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이 변연계 쪽에 있는 도파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회로가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메소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고 메소 코르티칼이라고 하는 패스웨이가 있어요. 이 패스웨이가 그 회로. 이 메소 코르티칼이 뭐냐? 변연계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될 때 전두엽 쪽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 기분 좋다, 나 기분 좋다고? 기분이 좋은 게 어떻게 기분이 좋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다가 드디어 알았어. 그때 도파민 쭉! 그때 나오는 도파민은 전두엽 쪽으로 전달이 되는 메소 코르티칼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약을 한다든지 아주 달달한 걸 먹는다든지 잠깐 반짝 기분 좋은 거, 뭐 쇼츠를 봤다든지 그럼 그때 나오는 도파민은 중변연계 회로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욕망 회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를 통제 회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두 개에 어떤 큰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했어. 그럼 그 다음번에 너무 신나니까 또 마약을 하고 또 마약을 하면은 도파민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한계가 있다면서요. 내가 점점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해야 되고 더 자극적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중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되게 흥미로운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때 나오는 도파민은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지 않아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렵지만 이 고통 끝에 계속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회적으로 건전한 행위를 해서 얻는 도파민은 뇌에서도 건강하다는 얘기. 뇌에서 좀 더 먼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참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들이 존재해야지만 이 신호가 전두엽까지 도파민이 전달이 되는데 우처럼 이렇게 술 처먹고 가면 뭐 바로 그냥 기분 좋잖아요. 쇼츠 중독, 뭐 마약 중독, 알코올 게임 중독. 중독 이 알코올 중독 이건 다 되게 짧게 짧게 바로 신나고 바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네 너무 재밌잖아. 도파민 분비되고 있네. 메소 코르티칼이 내가 지금 뇌를 가슴 느껴. 뭐 머리를 다치거나 번개를 맞거나 그래서 갑자기 천재가 됐다. 외국어를 맞아. 수학을 갑자기 개잘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기억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That is important thing. 많지는 않은데 네. 되게 흥미롭게도 측두엽 쪽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갑자기 피아노를 잘 못 치던 사람이 대피아니스트가 되거나 화가가 되거나 천재가 됐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아주 드물지만 존재해요. At the phone, the building got hit by lightning.
난 며칠 전에 봤어요. 미국의 흑인 청소년인데 넘어진 거야. 한 3일 만에 깼는데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스페니쉬를 스페인 사람처럼 하더라. 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아주 어렸을 때 배웠거나 안 배웠대. 진짜로 안 배웠대. 요거는 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프랑스로 입양된 애들을 대상으로 뇌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말 할 줄 모르잖아요. 뱃속에서 들은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한두 달 안에, 그러니까 말을 배우기 훨씬 전에 프랑스로 입양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말만 배웠고 프랑스 부모 밑에서 자랐죠. 그래서 이들을 프랑스어랑 중국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의 뇌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프랑스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의 뇌랑 비슷할까? 이게 국어를 다 아는 사람의 뇌가 보이는 반응과 비슷할까? 흥미롭게도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중국어의 패턴이 남아있어서 이게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중국어를 들었을 때 보이는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그러면 그 지금 번개 맞은 그 친구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번개 맞은 친구의 경우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스페인어가 들려오는 카페에서 매일 공부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시드니 대학교에 앨런 스나이더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유명하시죠. 이 스나이더 교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 특별히 창의적이거나 천재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천재성과 창의성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 뇌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거예요. 핸드브레이크 같은 거. 이 핸드브레이크를 풀어주면 누구나 창의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그 창의적인 게 어디에 있는데요? 근데 그 핸드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데? 측두엽과 관련되는 영역이라는 유추를 해요. 치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전두엽 쪽부터 이 기능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측두엽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하고 기억하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는 건 살아있는데 측두엽 쪽에서 이 신경세포들이 먼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측두엽성 치매를 앓는 사람 중에 갑자기 천재적인 예술적인 능력이 생기거나 뭔가 못하던 거를 잘하게 된 사람들이 종종 존재하는 거예요. 측두엽과 두정엽 사이 어느 특정 뇌의 영역들이 창의성이나 아니면 언어 능력이나 예술 능력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아니, 그러면 유추하고 있는 거죠. 얘도 고대 나와 쌤 어디 나오셨죠? 저는 독일 콘스탄츠 대학교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쿠텐타크. 그놈의 쿠텐타크만? 나는 공고 나왔어. 왜 차이가 나느냐는 거야. 왜? 이 X는 어디가 나빠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뇌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사실 동일한데 브레이크가 얼마나 걸려있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안에 길이 수억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는 얼마나 막힌 거야? 나는. 사람마다 늘 가던 길만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영역만 발달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안 쓰는 길이니까 사라지는 거고. 그럼 처음부터 그냥 확 뚫려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천재. 맞아요. 예를 들면 영재. 처음에 길이 더 크게 뚫려 있으면 나중에 좀 장점은 존재하죠. 대표적인 예로 아주 어렸을 때 2개국어, 3개국어를 접한다. 네. 언어 이해와 관련된 뇌 영역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커져요. 공고 나왔다, 고려대 나왔다는 이미 너무 옛날 얘기야. 공고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보고 배운 게 있어서 뇌 안에 굉장히 많은 길들을 만들어놨다. 아니야, 나는 고려대 가고 싶었고 콘스탄츠 대학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글자가 안 들어와 눈에. 근데 저 제가 볼 때는 지금 승우 씨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얘기해 보면 알아. 쟤는 거의 길이 없다고 봐도 돼 지금. 이것도 있어요. 그 소리라는 거를 듣고 어떤 소리가 멀다 가깝다 이런 느낌도 있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공간 감각이라는 거는 뭔가 멀리 떨어진 게 있을 수 있고 가까운 게 있을 수 있고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뒤에 누가 사람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을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려보라고 하면 되게 흥미롭게도 실제로 눈이 보이는 사람과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공간이라는 걸 인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들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베토벤은 귀가 멀었잖아. 베토벤의 경우에는 처음에 귀가 들리다가 나중에 안 들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리가 없어도 뇌 안에서는 소리가 나요. 실제로 청각이 잃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못 들었던 분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각이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메커니즘들도 존재하고 몸의 움직임 같은 걸로 이렇게 지휘자가 움직일 때도 그렇고 연주를 할 때도 몸의 움직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이제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음악 트레이닝을 시키는 수업들이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 진동이 잘 느껴지는 나무바닥 같은 데 누워서 굉장히 큰 스피커 같은 걸 통해서 진동으로. 몸을 통해서 이 소리라는 거를 진동으로 느끼게 만드는 연습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이게 지금 이거 뭐야 소리잖아요. 아 지금 음표를 그린 거구나. 네. 소리라고 하려면 네. 정확히 가려면은 높은 음 자리표부터 그려주고
그 다음에 솔로 해야 모차르트 나셨네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자 이게 저게 솔이야 눈으로 보는 솔 그리고 내가 들었던 솔이 있잖아요 그거와 귀는 안 들리지만 솔이라는 진동을 들어서 솔을 기억하는 사람이 똑같은 솔이니까 똑같은 뇌 부위에 영향이 가냐는 거죠 솔이라는 건 결국은 공기의 진동수니까 공기의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똑같은 주파수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뇌에서 똑같이 반응을 하느냐 결국 이 질문인데 네.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같아요. 아마 똑같이 반응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만 라고 예를 들어보죠 그럼. 청각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박자나 리듬 같은 경우는 진동으로 배울 수가 있겠지만 그 소리가 어떠한 경험을 주는가 자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각으로 바꿔볼까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시각신경 어디가 끊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각신경으로 수술로 연결해주면 이 망막에 빛이 닿아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되게 할 수 있네?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연결을 해준 거예요, 수술로. 그럼 이 사람은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컴퓨터 카메라도 전선이 끊겨 있는데 전선 연결이 좀 네. 보이고 선이 끊겨 있었는 게 연결하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답은 못 봐요. 아, 이거 저... 거짓말 하지 마. 나 며칠 전에 봤어. 아니. 그 이유가 뭐냐면 신호는 들어와. 근데 그게 얼굴인지 색깔인지 형체인지 뭔지 내가 어려서부터 시각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결하면 그때부터 해석하면 되잖아. 그 해석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아기의 뇌가 계속 커가면서 배워가는 게 그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뭔지 색깔이 뭔지 눈이 뭔지 이걸 모르잖아요.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가 뭐다라는 거를 배워나가는 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감각이라는 거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건 있잖아요.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애기가 못 들었다가 나중에 뭐 수술해가지고 베이비 하면 그래. 애기 막 듣고 막 아 막 웃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신경을 연결해주면 신호가 들어오니까 뭔가가 보이긴 할 거예요. 회색 구름처럼 빛처럼 뭔가가 보이긴 할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11개월 동안 처음 몇 주 몇 달 동안 아기의 뇌가 배우는 게 아 요건 색깔이야 요거는 형체야 이름을 줘서 이게 뭘 의미한다 라는 걸 하나하나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눈 떠서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이게 얼굴이야 이게 뭐 목이야 다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신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신경도 완전하고 기능이 다 온전해요. 사람이 태어났어. 얘를 한 2년 동안 암실에서 밥만 먹이는 거예요. 그 얘가 컸어. 그러면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래도 뇌가 이제 암실에 적응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신호들은 배울 수가 있었겠죠? 비슷한 실험을 실제로 고양이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인간 대상으로 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죠. 새끼 고양이 태어나자마자 안대로 눈을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처음에 이 신경세포의 연결들이 만들어질 수 없게 한 다음에 어느 순간 뿅! 세상을 보여줬더니 이들이 세상을 볼 수 있었는가? 볼 수 없었어요.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해석하는 걸 조금씩 배워나갈 수는 있겠죠. 여기는 밝아, 여기는 어두워. 이런 거의 경우에는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그 신호들을 해석하지 못해도 나중에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하겠지만 이쪽이 네. 완전히 태화된 거네. 그 연결을 통해서 세상의 신호가 뭐다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처음에 와인이나 맥주 마셨을 때 네. 와인 맛을 알았나요? 맥주 맛을 알았나요? 맥주 맛은 알았는데 와인은 나는 입에 안 맞더라고요. 맥주를 처음 마셨어도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뭐 라거야 아니면 이게 뭐 기네스야 이런 거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는 다양한 맛을 경험해봐야 네. 아, 이 맛은 라거구나 이거는 기네스구나 이건 흑맥주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라서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 그 신호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서 진짜 신기하다. 자,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어그로성 좀 썸네일용 질문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나요?